안녕하세요. 위로와 감동을 목소리하는 싱어송라이터 나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언플러그드에서 두 번째로 오픈마이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위로와 감동을 전달해 드렸던 첫 번째 오픈마이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회상, 설렘, 사랑이라는 이제 주제가 담긴 세 가지 저의 자작곡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 겨울,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저 달이라는 총세 개의 곡이고요. 지금의 날씨와 어울리는 곡들 위주로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이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려드리는 노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은 곡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나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언플러그드에서 두 번째로 오픈마이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무대에 서게 돼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거라서 되게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계속 꾸준히 공연을 하려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교정을 하는 바람에 조금 공연이랑 노래를 쉬게 되었는데, 계속 이제 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싶고 해서 그냥 해야겠다 하고 최대한 발음 연습 열심히 하고 노래하는데 좀 이제 관객분들이 들었을 때막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발음 연습이랑 노래 연습을 해서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세 곡을 준비했는데 다 저의 자작곡이에요. 이번에는 회상, 설렘, 사랑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담긴 곡을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그날 겨울이라는 곡인데 곧 겨울이 오기도 하고, 이 곡은 회상이라는 주제를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곡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누구나 이제 만남을 하고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별을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이별을 하는데, 뭐,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좋은 감정으로 이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고, 이제 사랑했던 사람과 이제 일상을 이제 채워나갔던 시절이어서, 안 좋게 헤어져도, 뭐, 그 사람, 이랑 이별을 하고 완전히 끝내도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나 약간 이런 마음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미를 담은 곡을 썼고요. 약간 회상의 느낌을 담은 곡이니까 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 그날 겨울 들려드릴게요. 두드릴 때 그런
그대를 여전히 난 기억하죠. 나를 미워하나요? 그저 가끔 날 떠올려줘요. 그대 나를 미워하나요? 괜찮아요 이제. 두 번째 곡은 줄여서 말하면 그만 길이라고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곡이에요. 원래는 좀 가을 날씨에 맞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조금 이 곡이랑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낮에는 조금 그래도 가을 날씨니까 이 곡은 설렘이라는 주제를 가진 곡이에요. 그래서 그대를 만나는 길이 제목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약간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인데 정말로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엄청 행복하고 설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기분을 조금 덧붙여서 이 곡을 쓰게 됐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 길이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다. 약간 그대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주겠다 하면서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약간 사랑 고백을 하는 곡이에요. 조금 리듬 있고 좀 귀여운 곡이니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불러드릴게요. 지금 이 날씨 커피 한 잔 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었나요? 원했던 너와 내
밤이 날씨 커피 한잔 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었나요?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곡은 이제 마지막 곡인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곡이에요. 이 곡은 제목은 저 달이라는 곡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저 달이 제3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에게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는 제 모습을 보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 곡을 썼고요. 이게 뭐 사랑을 하면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뭐 자기한테도 질문을 하고 상대방한테도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상대방 이게 항상 사랑을 확인하고 나 자신한테도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 뭔가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너무 좋고 행복하고 설레니까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곡을 쓰면서 원래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곡에 넣어야겠다 하면서 곡을 썼는데 딱 쓰다 보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곡의 내용이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모습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더 곡을 깊게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인 요소를 넣어서 곡을 쓰게 되었고요. 뭐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는 일과 사랑을 받는 일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틀을 잡아서 쓴 곡이고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건데 이 곡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싱어송라이터 나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 달이라는 곡 불러드리고 저는 이 무대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러드릴게요.
따뜻해지는 우리 마주 잡은 손을 놓지 마요. 우리 힘을 실어 사랑한다고 손 꼭 붙들고 적어보자. 그대란 핑계로 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마저도 충분하죠. 저 달이 내게 물어 서로의 바람이 됐냐며 거울에 비춰진 우리 모습이 영원히 따뜻하길 바래요. 우리 힘을 실어 사랑한다고 손 꼭 붙들고 적어보자. 그대란 핑계로 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마저도 충분하죠.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 영원히 간직할게요. 누구도 흔적을 지울 수 싫어 사랑한다고 손 꼭 붙들고 적어보자. 그대란 핑계로 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마저도 충분하죠. 감사합니다. 싱어송라이터 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컴트라 젤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언택트 온라인 유튜브로 만나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 아주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공연을 하도 할 때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떤 팀이냐면 이루어져 있고요. 기타, 네. 보컬, 그리고 드럼 이렇게 세 명입니다. 네, 근데? 근데 드럼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울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모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가능합니다, 공연은.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신나는 댄스 비트와 기타 멜로디와 깨끗하고 청아한 노래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혜성처럼 나타난 콘트라 젤리입니다. 기타의 김영구, 보컬의 신유정. 원래 3인조이지만 오늘 한 명이 빠졌네요. 아쉽지만 첫 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사 여구뿐이라는 곡입니다.
꿈과 사기 그릇을 하지는 않겠지. 만약에 누가 우산도 없이 이곳을 오르면 눈이 부시게 검은 마음이 옥죄어 오겠지. 색깔이 없고 모양이 없는 바구니 깊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곡을 해볼 텐데요. 물을 잠시 먹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언플러그드잖아요. 근데 꽂을 것 다 꽂고 공연하는 콘트라 진리입니다. 근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전자셋으로 공연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와봤습니다. 이번 곡은 무엇이라는 곡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참 동안이 즐거웠었네. 어렵지 모든 게 한 발짝 나가려면 어색해. 모든 게 나가려면 있을까. 한참 동안이 즐거웠었네. 모든 게
동안이 즐거웠었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이라는 곡이었고요. 굉장히 이 무대에 서서 영광이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플러그드에 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5인조 밴드였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5명이서 합주한 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지? 원래 모일 수도 없고 참 근데 다행히 이제 멤버 둘이 나가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쨌든 왔습니다. 이번 곡은 산딸기라는 곡이고요.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질! 질! 열쇠 없는 당신의 문 앞을 지날 때 깨닫게 된 건 아주 금방 잊어서 수만 번씩 깜빡했던 숙제를 잊었어 숙제를 잊었어 아직 찾지 못했어 숙제를 잊었어 수정 모듈은 어느새 녹아 아침이 또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지도에 따라 맞게 찾아갔는데 알루미늄 철문인데 어찌 여는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관객들도 없지만 이렇게 뛰니까 또 나름 재밌네요. 나름 재밌고 아, 지금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중인 약 천여 명의 관객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꼭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숨이 또 차지만 또 우리는 마지막 곡을 이어나가야 하죠. 마지막 곡이 남았고요. 방울뱀의 꼬리라는 곡입니다. 산딸기 있는 곳엔 항상 독뱀이 숨어있죠. 잘 주의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울뱀의 꼬리! 예스! 반을 지나서 꽃들을 잠깐 동안 보았네. 마지막 꿈에선 실수로 단속에 걸렸고 산딸기 열리는 곳에는 독뱀이 숨어있다네. 아, 짙은 눈동자에는 온종일 빼앗긴 마음을 담아주오. 시침과 분침이 서둘러 달려도 도착은 없고 엔진은 연료를 모조리 소모해 멈추었네. 마지막 꿈에선 실수로 단속에 걸렸고 산딸기 열리는 곳에는 독뱀이 숨어있다네. 아, 짙은 눈동자에 온종일 뺏긴 마음을 담아주오. 아, 맑은 눈동자에 온종일 뺏은 마음을 담아주오. 아, 짙은 눈동자에 온종일 감사합니다. 콘트라젤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목적실입니다. 저는 기타를 연주하는 최우성입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이예원입니다. 언플러그드 오픈마이크를 통해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자작곡 3곡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곡들과 활동들로 찾아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좋은데 바라던 바
이곳 살았는데 이런 나의 생각들이 힘들고 지치게 하면서도 허물한 인정막 속에서 행복하기 바라는데 들려드린 곡은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곡이고요. 행복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늘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다음 곡 우연히 널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냐 너에게 처음 한 말 예쁜 카페 골목길에 잠시 길을 걸었어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보이는 익숙한 그녀의 모습 나 혼자였을 때 외로웠던 시간들 너와 함께 한 순간에 모두 잊게 되었어 언덕에 올라서 너의 집을 바라보며 창가에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연히 널 봤을 때 알게 되었어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나의 마음을 수줍던 내 모습이 익숙치 않아서 널 보내고 난 뒤에야 후회했었어
어떻게 끌려왔을까 뜬모를 너의 발걸음에 모든 게 시작됐어 익숙한 거리 위에 낯설던 너의 모습 은연 중에 보이는 너의 해맑은 미소 매일 반복되는 지루했던 일상들 너와 함께 한 순간에 모두 특별해졌어 언덕에 올라서 너의 모습 바라보며 창가에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연히 널 봤을 때 알게 되었어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나의 마음을 수줍던 내 모습이 익숙지 않아서 널 보내고 난 뒤에야 후회했었어 우리 함께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 우연 같은 운명의 꿈 같은 나날들 지나갔던 기억에 아련함은 있고 그대였던 그때로 돌아가네요 우연히 널 봤을 때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인데요 취향이 생겼어 라는 곡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에게 생소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당연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일상이자 취향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 관한 곡입니다. 취향이 생겨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지만 대답할 수는 없어 다시 떠올려봐도 어색한 미소만 남아 넌 모르는 게 없어 조금 부끄럽지만 나아질 거란 한마디가 내게 용기를 줬어 어느새 나는 너로 물들어가고 너의 맘을 헤아리려 이 밤을 지새워도 나는 너를 더 담고 싶은 걸 너를 알게 되고 취향이 생겼어 수많은 선택에 고민하던 내가 얼음 가득한 헤이즐넛 라떼라는 내 취향이 생겼어 너를 알기 전에 망설였던 내가 허리를 거닐며 애태우던 내가 장이 커다란 해질 무렵 라떼라는 내 취향이 생겼어 너와 눈이 마주치고 시간이 멈췄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눈을 감아 세상 누구보다도 꿋꿋한 나지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에 빠져들고 있어 오래전 나를 찾아볼 순 없어 지는 걸
역할을 하게 되고 취향이 생겼어. 수많은 선택에 고민하던 내가 얼음 가득한 헤이즐넛 라떼라는 내 취향이 생겼어. 너를 알기 전엔 망설였던 내가 거리를 거니며 애태우던 내가 창이 커다란 해질 무렵 같애라는 내 취향이 생겼어. 뚜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너를 알기 전에 망설였던 내가 너의 품 안에 스며드는 내가 변하지 않는 오직 나만의 너라는 내 취향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가원입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는 포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공연을 보여드릴 기회가 마땅치가 않았어서 이가원이라는 이름으로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늘 편안하게 찾아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가원, 포엔으로 각각 검색하시면 꽤 많은 곡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가원입니다. 네, 첫 곡 내 방의 우주라는 곡부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방의 우주라는 곡이었고요. 아 이게 제가 오랜만에 공연을 해서 조금 떨려가지고 잔잔한 실수가 있었는데 해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방의 우주라는 곡은 흔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온 우주가 너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는 하잖아요. 딱 그런 감정을 곡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곡입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지난달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곡인데 제목이 나의 여름, 부제가 Grape Tree인데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계절감은 조금 안 맞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또 곡 나름대로는 되게 담담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 담긴 곡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여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저는 어떤 사랑이든 그 사랑을 닮은 계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계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뜨겁게 사랑하던 계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갑게 식어가던 계절일 수도 있는, 어쨌든 계절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여름이라는 계절을 닮은 사랑을 보내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마지막 곡은 Snow Letter라는 곡입니다. 아마 가장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듣기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너도 사실 나조차 몰랐던 그때 나의 맘을 네가 알게 된다면 어떨지. Let it snow. Let it snow. 언젠가 눈이 오고 있을 것만 같아.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전할 생각도 이제는 너에게 닿지도 못해. Let it snow. Let it snow. 언젠가 있을 것만 같아. 새하얀 창밖 내리는 눈처럼 너는 지금처럼만 밝게 빛나줘. 겨울이 Let us know. Let us know.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오늘처럼 눈이 오고 있을 것만. 감사합니다. 스노우 레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이가원이었고요.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가원 그리고 포엔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오늘
부른 노래들과 또 안 부른 많은 곡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가원이었습니다.